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장혜익 교수님이세요. 그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하시고요. 학력에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루이지애나 대학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근데 장혜익 교수님은 사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2009년이 다윈 탄생 200주년, 그리고 종의 기원 출간 150주년 되는 해였거든요. 2009년이. 근데 2009년에 제가 이제 큰 이제 신문사에서 기획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톨릭 차동엽 신부님하고 장애 교수님의 대담이었어요. 근데 주제가 진화론과 창조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만만치 않은 주제였는데 두 분이 대담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정말 이 고수와 고수가 이 칼을 들고 이렇게 싸우면서도 정말 깊이 소통하는, 정말 깊이 서로 고개를 끄덕이는. 아마 제가 했던 인터뷰 그 대담 중에 아마 가장 인상적인 대담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말 귀한 분이세요. 제가 가끔 인터뷰 요청을 드려도 늘 고사하시고 참 모시기 힘든 분이신데 그 오늘 과학과 종교 서로 양립할 수 있는가, 서로 같이 숨을 쉴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말씀을 장혜익 교수님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뭐 제재가 흘러내는 데가 있나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를 베풀어 주신 종교 발전 포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 이렇게 모이셨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것을 중심으로 그냥 격의 없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가볍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조그만 책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넘기더라? 이 책입니다. 여권 책인데요. 근데 이 책의 이 우리말 제목은 좀 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삶의 모든 답은 한마디 개 안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괄호 속에 젊은 철학도와 떠돌이 개 보바가 함께한 14년. 이 제목 안에 그 내용이 이미 다 들어있는데요. 근데 본래 제목은 독일어로, 이게 독일 사람이 쓴 건데, 그걸 직역을 하면 네발 위에 부처님, 부처님 네 발을 딛고선 부처님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함께한 그개 보바가 이 저자한테는 부처님과 같은 존재였다 하는 겁니다. 그 14년 동안 이분은 젊은 철학도라고 했는데 불교 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불교 철학을 생각하는데 그 강아지한테 배운 것이 정말 많다. 마치도 성인하고 같이 살면서 성인한테 배운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가 이미 부처님인데, 그럼 우리는 뭐냐? 그래서 저는 제일 밑에다가 사람은 역시 개
개와 공통된 품성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 개가 가지고 있는 품성만으로도 이미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뭔가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썼는데요. 자, 그럼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 우리는. 그게 뭐가 이 강아지로 나타난 성인하고 다른 점이 있겠느냐. 근데 일부 아마 이 불교 쪽에서는 그것을 많은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알파를. 이게 그 제거해야 될 번뇌. 이것을 제거하면 우리가 다 부처님이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다시 말하면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품성으로만 돌아가도 이미 성인이다. 이제 이런 가르침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불교에 대해서 깊이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쪽에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또 한편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강아지 이상의 어떤 존재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우리가 지적인 이 능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플러스 알파가 뭐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 우리가 삶을 영위한 저 삶의 영위를 위한 근원적 물음에 해당하는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이며, 그렇기에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당연히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려면은 묻고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거의, 물론, 어려서 못하게 되고, 성장하면서도, 삶에 이끌려가면서 그런 생각을 본인이 직접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해답이 항상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 문명과 시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인류 집합적 지성의 소산으로, 이 역사적 검증을 거쳐, 신성한 가르침으로 굳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미 받아 가지고 살게 되는 그거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원시 종교의 출현이 그 대표적인 건데요. 이것은 어느 개인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가 신성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어져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조금 해보면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인가? 둘째는 그렇게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이두 개의 질문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앞에 것을 질문 A라고 하면은 이것은 지성의 영역에 속해 있고 그것을 합리화시키 그 해답은 타당성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타당성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한 합리성과 시증성 속에서 찾아내야 될 문제이고요. 두 번째가 신앙의 영역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내가 얼마나 만족스러우냐, 그걸 받아들이면 내 삶이 얼마나 즐거우냐 하는 위안과 보람을 주는 거기에 맞아야 이것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질문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암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알매 추구 하나는 삶의 결단. 이두 가지로 물음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방법이 알매 추구는 끊임없는 회의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에 삶의 결단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이두 가지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상반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성과 신앙 사이에 갈등의 요지를 가지게 된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가 생각하기에 동아시아적인 해법은 속에서는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은 종교와 과학을 분리함으로써 그걸 해결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쪽에서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정신문명과 기술문명으로 분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문명 속에 그 둘을 다 담죠. 지금 특히 편의상 제가 정신문명을 상층문화권과 기층문화권으로 나눠봤는데요. 상층문화권에서는 질문 A와 질문 B를 함께 처리하는데 특히 질문 B가 질문 A를 통제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 이전에 이미 이것은 내 삶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질문이 앞서서 거기에 맞는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 이게 되게 유불선의 내용이 그렇고요. 기층문화권에서는 그거보다는 기복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 개인이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여기 모신 분들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실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역시 서구적인 기독교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구적인 해법은 이게 근대에 오면서 이 두 개 질문을 둘로 잘라버렸습니다. 앞에 질문과 뒤에 질문을 각각 독립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것하고 무관하게 그것만 가지고 대답을 찾아라. 그래서 이건 이해의 공간 속에서 추구하게 되는데 이 결과가 과학이라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뒤쪽은 이제 지향의 공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삶의 방향을 찾는 것으로 다시 일단 독립을 시켜가지고 이것은 종교의 형태로 따로 지금 존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완전히 독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앞에 것은 이제 과학적 이론, 그 뒤에 것은 통찰적 신조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 중간에 공통 영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 영역이 서로 상반되면 이 둘이 마찰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 과학과 부합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공통 영역을 어떻게 일치시켜서 이 둘이 함께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 과학적 이론은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 관찰을 통한 상황 이해가 되고 이 통찰적 신조는 이것은 체험을 통한 심적 만족을 주느냐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근대 시기의 서구에서는 이제 근대 과학이 태동하면서 사실 그 근대 서구 과학을 태동시킨 사회적인 배경은 역시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자들도 기독교인이었고요.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미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그 시기에 너는 왜 그러면 자연을 탐구하느냐 하는 데 대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하느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권은 자연의 책, 자연 속에 자기의 뜻이라든가 자기의 여러 가지 경륜을 적어주셨다. 그리고 또 한 권은 Book of Scripture, 경전의 책. 맞아요.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기독교 성경. 그걸 또 주셨는데 이 둘을 함께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맞으면
합리화라고 할까요? 명분을 네,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게 잊혀지고 지금은 이 둘이 완전히 분리가 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화를 찾기 위해서는 이 두 권을 우리가 다시 읽어서 이것이 함께 갈 수 있냐 하는 걸로 조금 좁혀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연의 책을 읽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제가 여기에 세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이 제일 가운데 있는 원은 이 작은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은 이거 하나의 알미인데 이것은 우리 일상적 알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일상적 알은 전부가 연관된 것이 아니고 많은 조각들을 다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을 다 그냥 함께 어느 면에서는 혼합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점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죠. 예, 가운데 있는 알은 이 과학적 알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과학적 알은 상당한 부분 우리 그 알을 체계적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상적으로 모든 과학의 내용이 하나의 틀로 다 연결되지 못했어요. 예, 상당히 중간중간에 갭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나 꽤 연결을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알미 많은 내용을 우리가 새롭게 찾았는데, 그럼 제일 밖에 그 전부 연결된 원은 제가 온전한 알미라고 했는데, 그 모든 알미 하나로 다 연결돼서, 하나의 전체가 보이는 그러한 알도 있을 수 있다. 이미 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지향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자연의 책을 제대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온전한 알에 투영된 알이 돼야지 부분적인 알 가지고는 이것은 우리 삶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에 바탕을 삼기가 어렵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과학적 알을 온전한 알에다 투영해서, 온전한 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뭐냐 하는 것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작업을,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2, 3년 전에 나온 이 자연철학 강의라고 하는 책을 낸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제가 그런 쪽에서 생각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엮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현대 이 자연철학의 내용과 형성 과정을 심학십도라고 해서 10개의 도표로 만들고 그걸 중심으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심학십도란 말은 제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학십도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이 퇴계 선생이 성리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10개의 도표로 만들어서 제시한 것이 성학십도고, 또 하나는 심우십도라는 게 있습니다. 십우도라고도 하고요. 이 불교의 사찰에 가면 이 바깥 벽에 소가 있고 소를 이끌어가는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것이 10폭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십우도라고도 하는데 또는 심우십도, 소를 찾는 10폭의 그림. 그 둘을 제가 결합해서 성악십도는 이미 성인들이 다 알부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준다 해서 성악십도지만 우리는 근대 학문은 내가 찾아가야 된다. 찾자 하는 의미에서 심자가 더 적절해서 학문을 심학, 그리고 이 심우도의 심자하고 연결해서 그 10개의 도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 부분만 오늘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 북오부 스크립처를 또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그 후에 제 생각을 간단히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주 전체를 자연 전체 그리고 인간까지 포함한 그 전체를 어떤 기본 원리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것이
근데 물리학의 바탕이 그 기본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력학,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전력학이나 양자역학을 중심으로 뭐 기본 이론을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통계학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 이론을 통해서 현상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중에서 특히 그 통계학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그냥 우리가 사물을 연결해서 알아야 될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기본 원리는 열역학 제1법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붉은 틀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 붉은 틀은 뭐냐 하면 고립계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주 전체 하면 고립계가 되겠지만 그래서 근사적으로는 바깥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틀을 생각을 하면 되죠. 거기에 그두 가지 법칙이 적용됩니다. 첫째 법칙, 열역학 제1법칙은 그 안에 있는 에너지는 이리저리 이동은 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총합은 변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델타 U라고 하는 건 U는 에너지인데 그거의 변화, 에너지의 변화는 0이다 항상. 전체적인 에너지 양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은 전체적인 엔트로피의 양은 항상 증가만 할 수 있지 감소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도 엔트로피가 부분적으로는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면 다른 어떤 그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되는데 이것이 감소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엔트로피가 그 전체에서 반드시 증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항상 증가해야 된다. 요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인데요. 요것은 너무 이 전체를 함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배경의 대상 지금 이 방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리깨라고 가정하면 이 방에 있는 어떤 우리가 그 대상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이 실질적인 관심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물컵이라고 가정하면 그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원리에 맞춰서 변해야 되는데 이것의 엔트로피는 커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주는 것은 다른 엔트로피, 여기서 엔트로피를 다른 데 늘리면 이거 자체의 엔트로피는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서술하느냐 하는 원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요두 부분, 이 배경과 그다음에 대상에 대해서 제일 밑에 쓴 것처럼 저렇게 나눠 쓸 수가 있죠. 그럼 이것만 생각하면은 아주 원리를 간단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이것이 이것만이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를 U와 S라고 하고 이 배경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죠. 근데 이 배경 전체가 여기다 주는 영향은 온도가 얼마냐 하는 걸로 딱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온도는 이제 그 절대 온도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 스케일하고 조금 다르죠. 마이너스 273도가 0이 되는 기본적인 온도인데 그것을 T라고 하면 이것의 자유 에너지를 이것의 에너지 마이너스 T 곱하기 S로 정의하면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이것의 자유에너지는 항상 줄어드는 쪽으로밖에 변할 수 없다. 이게 너무 추상적인데요. 여기 지금 실제 사례를 하나 들면 여기 물 1kg이라고 가정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물 1kg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과 엔트로피 총량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얼음도 또 에너지의 총량과 엔트로피 총량을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둘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1kg의 물인데 얼음이 되면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죠? 줄어들어요. 얼음에다가 에너지를 부어야 열을 가하면 물이 되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엔트로피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자유에너지는 이 F1, F2, F1이 물의 경우고 F2가 얼음의 경우인데 이것은 온도의 함수예요. 이거 원래가 자유에너지가 온도, T의 함수인데 그 온도에 따라서 자유에너지 값은 달라요. 그래서 이 온도에 따라서 자유에너지 값을 계산하면 여기 곡선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상온 또는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는 물의 자유에너지가 최저가 돼서 물 상태로 있게 되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그러면은 얼음의 그 자유에너지가 최소화 돼서 얼음의 자유에너지가 최소화돼서 얼음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상온에서 영도씨 이상에서는 얼음, 물이고 영도씨 이하에서는 얼음이다 하는 너무도 잘 아는 얘기를 우리는 자유에너지를 통해서 이해했습니다. 이게 자유에너지가 항상 낮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온도의 함수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이것이 기본 원리예요. 모든 변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기에 원자 핵 속에 있는 원자 핵자,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 핵이 될 수도 있고 따로따로 분리돼서 있을 수도 있어요. 초기에는 그것들이 따로따로 놓은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합쳐서 원자 핵이 됐죠. 그러면 어떨 때 원자 핵이 되고 어떨 때 분리되느냐. 그때 그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아주 높을 때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자유에너지가 낮은 쪽이니까. 분리돼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온도가 내려가면, 우주의 온도가 조금 내려가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자유에너지가 더 낮으니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핵이 되는 거죠. 다시 원자 핵과 전자가 모여서 중성 원자가 돼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왜 여기에 있느냐? 전자 따로 있으면 어떠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높은 온도에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플라스마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붙어 있게 되느냐? 현 우리 온도에서는 그 엮어 있는 것이 거의 돌고 있는 것이 자유에너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중성 원자가 생긴. 그러니까 최초의 뜨거운 우주에서 점점 우주가 식어가면서 거기에 맞는 그때 그 온도에 맞는 가장 자유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중성 원자가 되고 또 다시 원자와 원자들이 따로 놓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온도가 더 내려가면 결합한 것이 또 자유에너지가 더 낮아져요. 그래서 분자가 되고. 또 분자끼리도 마찬가지죠. 소형 분자가 대형 분자로 가고 그리고 액체 고체 여기 물의 경우 이렇게 모든 변화가 자유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원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는 온도가 낮아져서 자유에너지가 더 낮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일단 비슷한 온도에서는 더 이상 자유에너지가 낮을 수 없으니까 아무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활동이 가능하려면 외부에서 자유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요. 자유에너지가 있어야 활동하는. 그러니까 모든 변화나 활동은 자유에너지라는 것이 원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유는 어디서 오냐?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가 뭐 약간 추웠다 더웠다 하지만 뭐 그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의 비슷한 온도에서 계속 우리가 생존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으려면 자유에너지가 자꾸 줄어드니까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남죠. 그래서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지구상의 자유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 상식에 의해서 햇빛에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햇빛이 일정한 비율의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지구에 도달한다. 그래서 그 자유에너지 부분을 우리가 뽑아서 쓴다 하는 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햇빛은 일정한 에너지만 가지고 지구에 도달하지만 광합성 생물들이 이것을 일정 비율의 자유에너지로 전환시킨다. 어떻게 오는 거냐. 흥미롭게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문제를 볼 때까지는 이 B번이 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그 논리에 허점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살펴보니까 A가 맞다 해서 제가 그 새로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델타 U라고 하는 것이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오는 에너지인데 그 중에 델타 F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자유 에너지는
저 위에 있는 공식, 뭐그 공식 중에서 제가 간략하게 줄인 건데요. 그 공식에 의해서 일정 부분의 자유에너지 이미 태양 빛이 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그 이론을 제가 만들었고요.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뽑아쓸 수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 일정 비율, 예를 들어서 황색 빛깔, 태양에서 가장 많이 오는 노란색 빛깔에 가지고 있는 자유에너지는 0.764% 정도를 쓸수 있다. 뭐 이런 것이 됩니다. 그건 뭐좀그 기술적인 얘기고요. 이래서 우리가 그 자유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뽑아서 쓰게 되는데, 어떤 사물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건 항상 자유에너지가 가장 낮은 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외부에서부터 어떤 요동이 있으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이 가장 자유에너지가 낮은 거지만 요동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작은 우물, 높은 작은 우물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질서가 더 높은 건데, 그러나 불안정하죠. 왜냐하면 요동이 있으면 다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그 계속적인 에너지 유입이 있고 물질 유입이 있으면 그것이 모여서 상당 기간을 존속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가장 자유에너지 낮은 쪽이 아니고 조금 높은 자유에너지에서 상대적인 그 안정상태, 좋은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국소질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내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일종의 국소질서들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우주 내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왜 그렇게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극히 대조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있는 돌조각들도 국소질서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토끼 한 마리도 역시 국소질서예요. 근데 이두 국소질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교성이라고 하든 또는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걸로 보면은 토끼는 이 돌덩이 하나에 비해서 뭐 같은 종류의 물질로 구성이 되고 같은 종류의 크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정교하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 정교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걸 다 흩어서 다시 임의로 흔들어서 만들 때 얼마나 쉽게 그것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그 정도가 전혀 비교가 안 돼요. 대단히 높은 정교성을 가진 존재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우리 물체인데 이걸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생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문제는 이처럼 정교한 토끼가 어떻게 출현할 수 있고 또 유지될 수 있느냐, 활동할 수 있느냐. 이것을 풀어야 우리는 생명을 이해한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하는 것을 먼저 잠깐 생각하면 좋은데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이 소재들이고 그것이 모여서 어떤 이 특정한 방벽으로 꾸며진 것이 국소질서죠. 그래서 항상 이 소재가 요동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우연히 저런 모양이 되면 이것이 좋은 안정 상태에 들어가면 상당 기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소질서가 되는데, 편의상 우리가 여기서 어떤 소재가 어떤 국소질서를 만드는데 100만 년 동안 요동을 하다가 우연히 하나 생길 수 있다 하는 그 확률로 확률을 한번 가상을 해보죠. 100만 년을 요동하면 오른쪽에 있는 국소질서가 생기는데. 그런데 이것이 생기면은 그대로 이것이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안정하기 때문에 3, 4일이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100만 년 동안 있다가 하나 생겼는데 3, 4일이면 깨져. 그래서 뭐그 3, 4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편의상 했어요. 3.65일이면 100분의 1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분의 1년, 하나는 100만 년 이렇게 해서 함 깨져. 그냥 생기긴 어렵지만 깨지긴 쉽죠. 그러니까 뭐 이것은 그런 대로 이제 이렇다고 치고 또한 가지 그 다음 단계에 이번에 가운데 있는 것이 계속 존재한다는 가정 아래 다시 100만 년 동안 또 요동을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두 축으로 되어 있는 한층 높은 국소 질서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또 100만 년이 걸린다고 할 때에 질문은 뭐냐 하면 실제로 이 가운데 있는 것은 계속 있는 게 아니죠. 잠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0만 년에 며칠밖에는 없는 존재인데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거기에 다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생기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하는 문제죠. 이것을 보면은 간단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n이 1이면은 100만 년이 걸리는데 n의 값이 지금 그 확률이 100만 년에 대해서 3, 4일밖에 없으니까 존재할 확률이 1보다 훨씬 작아요. 예, 그것들이 모여서 다시 100만 년이 되려면 100조 년이 걸려요. 100조 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우주 내에서 아직도 있어 본 일이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이라고 하는데 100조 년은 그거에 7,000배. 다시 말하면 가장 간단한 거 한 단계 올리는데 확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우주 전체의 나이보다 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두 번째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끼는 저것의 수억 배에 해당하는 질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질서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라고 하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국소 질서가 있는데 자신의 존속 시간 이내에 자기하고 대등한 국소 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국소 질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똑같은 것이 만들어지기가 아주 쉽다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모형을 제가 하나 제시하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물 그 요소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 했어요. 대단히 어수선하게 보이는데 조금 정리하면 사실 다섯 가지 종류가 흩어져 있어요. 이 중에 A와 B는 만나면은 서로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친화성이 있는 거고 C와 D도 자기네들끼리 만나고자 하는 친화성이 있고 뭐 E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어요. 이것들이 흩어져서 막 그 요동을 치다가 우연히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되면 이것은 국소질서가 되고 상당한 안정성이 있는 국소질서가 될 뿐 아니라 이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지기 위해서 100만 년이 걸렸다고 하죠. 그것만큼 이거 자체는 만들어지기 어렵지만 이것이 만들어지면 불과 하루 이틀 내에 똑같은 거 얼마든지 나온다. 왜 그러냐? 간단해요. 이것들이 막 지나가죠? 지나가면 친화성인 것끼리 붙어요. 이렇게 붙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것을 띄기만 하면 오케이. 두 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만드는데 어렵지. 그 다음에 이것이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내에 10만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우연히 생기기를 100만 년이 걸리는 거였는데 일단 자체 중매적 국소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몇십만 개, 몇백만 개가 될 수가 있어요. 단, 이것이 무제한으로 갈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게 무제한으로 갈 수 없는 이유는 전체 그 공간이나 소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이나 소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10만이면 10만은 계속 유지가 돼요. 시간이 안 지나도. 왜냐하면 개별적으로는 깨지지만 깨지는 만큼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아까 저 문제를 다시 볼 수가 있죠. 저거 두 번째 질서가 생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나 있을 때에 100만 년이 걸렸어요. 이번에 몇 개가 있느냐. 10만 개가 있어요. 그러면 10만 개의 어떤 어깨를 타고 넘어가도 저것이 되니까 10년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100조 년이 걸리던 것이 자체 총무적 국소질서가 있으면 매 10년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것은 자체 총무적 국소질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개별적으로는 깨지지만 전체적인 그 군집은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지속이 되고
그뿐 아니라 다시 더 쌓이고 쌓이고 올라가요. 그래서 40억 년이 지났다. 우리 지구가. 우리 지구의 나이를 대충 40억 년으로 보는데요. 40억 년 동안 변화가 나면 어떤 것이 생기느냐.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나타나는 데는 몇십억 번의 기적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이래서 우리는 생명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식적으로 제가 썼는데요. 이 세타 1, 세타 2는 각각의 국소 질서인데, 세타 1은 첫 번째, 제일 먼저 나타난 종류고, 세타 2는 그것이 한 단계 높은 단계로 갔을 때 값인데, 그 괄호로 나타낸 것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전체의 군집을 얘기해요. 이런 군집들이 계속 생겨나죠. 그리고 저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간 순서로 내려오는데, 아래쪽에 파랗게 있는 것은 현존하는 거고, 위쪽은 이미 사라졌어요. 이것이 왜 위쪽은 사라졌느냐? 위쪽은 이것이 많이 생기면 이것이 주변의 여건, 오메가라고 하는 요건을, 그러니까 그 바탕 질서죠. 오메가라는 요건을 변화시켜요. 이 자체가 변화시켜서 새로운 오메가2라는 여건 아래서는 위에 있는 세타1, 세타2들은 함께 존속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건 사라지고 현재는 오메가2라고 하는 것으로 바탕지수를 바꿔가면서 지금 세타m부터 세타n까지가 존속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현존의 그 생명체의 모습이고, 위에는 이미 사라진. 그러니까 맞아, 쉽게 얘기하면 아래쪽은 현재 있는 생물종들과 생태계고, 위의 것은 이미 없어진 생물종과 생태계인데, 여기서 세타 1, 오메가 1, 오메가 2라는 것도 변하고 있다. 그것에 항상 맞춰가지고 이것이 유지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메가 1과 오메가 2,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 전체를 통합해서 봐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오메가1과 오메가2가 나머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 하나의 사례로 산소 O2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현재 오메가2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 안에는 산소가 20몇 퍼센트가 있다고 되어있죠. 근데 초기에 오메가1 속에는 대기에 산소가 얼마 있었느냐? 0%. 그러니까 산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것들은 산소 없이 생존하는 것들이 쭉 있다가 이것들이 산소를 내뿜어요. 내뿜어서 계속 내뿜어서 이제 오메가2 현재 우리 여건에 보면 산소가 21%나 되는데, 이때는 산소가 있어야만 생존하는 것들이 지금 쭉 있는 거죠. 우리 산소 없으면 당장 생존이 안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메가1의 여건으로 가면 우리를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바탕 질서와 이 전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유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자유에너지가 태양에서부터 일정량이 오지만 내가 손바닥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자유에너지가 들어와서 내가 사느냐? 나는 그 자유에너지를 내 몸으로 도저히 받아들여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하느냐? 제일 왼쪽에 있는 녹색 생물들, 지상의 식물뿐 아니라 바다에 있는 플랭크톤, 이 광합성을 하는 녹색 생물들이 일단 태양의 자유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유기물질로 바꿔줘요. 유기물질을 바꿔주면 그 유기물질도 또 여러 단계 거치면서 여러 형태로 바뀌다가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한 형태의 유기물질만이 우리가 받아들여서 활용하죠. 그것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유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오지만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 음식만 먹어야 살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전체가 서로 도와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태적인, 우리가 흔히 먹이 사슬이라고 하지만요, 연결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전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다. 이게 존재론적인 하나의 성격인데, 특히 그 가운데 있는 세타, 빨갛게 표시된 이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불러왔어요. 생명체. 근데 이것은 독자적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낯생명이라고 부르고, 낯생명은 여기서 분리되면
전혀 전제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체가 함께하는 이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저것을 눈으로 볼 사람이 없어요. 저게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지금 이게 네모에 있지만은 저게 우리 눈에 육안에는 안 들어와요. 우리가 이러한 지적인 것으로 정리해 보니까 저런 존재가 있고 저것이 이제 존재를 유지하고 있고 그 안에 기적을 담고 있지만 저거 자체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저것을 지적으로 알았으니까 저것에 대해서 지금 크게 빨갛게 해놓은 그 테두리 안에 것에 대한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온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온 생명으로서만 존속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뭐 우리가 나 생명을 생명이라 했는데 이것은 사실 완전한 생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고요. 자, 그래서 사실 도대체 생명이 뭐냐 하는 것이 오랫동안 수수께끼인데요. 예컨대 최근에 그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보면 생명의 정의 6가지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나 다 부분적인 얻은 거지 생명 전체를 커버하는 정의가 아직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온 생명을 봐야 되는데 우리 눈에 온 생명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학자들 눈에도 온 생명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생명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우리가 다시 조금 정리해보면 우리 각자의 나 생명, 나 자신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내 자신이 온전한 생명이 아니고 내 주변에 온 생명이 나머지 부분이 함께해야 돼. 예, 그래서 그것을 나는 나를 중심으로 볼 때 그 나머지를 보생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합쳐야 생명이 된다. 이것이 생명이니까 더 큰 나도 그렇게 우리가 생명 구조를 이해한다면 우리 하나하나의 나 생명들, 개체 생명체들은 어떻게 생존을 하게 되느냐. 온 생명 안에서 온 생명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 한 부분이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커다란 복합질서의 하나의 참여자인데 이 생존 유지의 관건이 뭐냐면 나머지 참여자들과의 성공적인 관계 맺음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요. 네, 그래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에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다. 왜냐? 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머지 온 생명과의 관계에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나한테 이미 유전적으로 주어진 지식이 있어요. DNA가 에서 저장된 지식 또는 본능적으로 가지게 된 지식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온 생명 전체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모니터를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눈이 필요하고 귀가 필요하고 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지식을 정돈해야만 살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온 생명 안에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뭐냐면 그러한 개체 안에 주체라는 것이 나타난다. 나라는 것이 나타나요. 지금까지는 우주 전체의 그림, 우리 밖에서 우주를 보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생기고, 아, 생명체가 이렇게 묘한 것이 생겼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시 보니까 그 안에 일부가 바로 나더래. 내가 바로 그 안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생겨요. 이것은 저는 도저히 이 과학 이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라는 존재, 전혀 다른 주체가 그 안에 나타났냐. 근데 주체가 그 안에 나타남으로써 결국 우리는 이 주체와 개체 내가 나를 의식할 수 있고 또 온 생명을 의식할 수 있고 작은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 또 온 생명을 나라고 하면은 이건 큰 나가 되죠. 이래서 그 주체와 개체가 공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암 전체를 연결하자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조금 정리하면 제일 먼저 자연에 대한 기본 원리를 우리가 알고
그러면 우주가 어떻게 되고 생명이 어떻게 되고 그 안에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 인간의 몸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가 다 이것은 이 과학 이론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한데 거기서 주체가 나왔다. 내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과학 이론으로 연결이 안 돼.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전체를 그 메비우스띠로 보면은 이 메비우스띠에서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은 메비우스 한 면으로 연결해서 이게서 주체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거의 반대 방향, 뒤집은 방향이 주체다. 내부가 주체다. 내부에서 몸은 나고 밖에서 몸은 내 몸이에요. 그래서 주체가 이번에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인간의 그 삶, 문명, 그리고 인식, 그리고 자연에 대한 사고까지 주체가 활동을 해서 다시 자연의 법칙을 찾아서 이게 빙빙 돌아서 이 전체를 하나의 틀로 연결할 수 있다. 이래서 온전한 앎이라고 하는 것은 메비우스 띠 형태를 가져야 된다. 왜 메비우스 띠처럼 한번 꼬이느냐? 주체와 객체를 함께 담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 하는 모형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되면 삶이라는 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복합질서 참여자의 주체적 양상은 삶이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체가 자신을 지칭한 거다. 그래서 이 우리는 메비우스의 외면과 내면, 즉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가 이렇게 연결된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주가 인간을 창출하는 모습, 창출된 인간이 다시 그 우주와 인간을 자신의 지성 안에 담아내는 매우 신비한 순환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가 우주를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우리도 우주의 일부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얘기한 자연의 책을 읽은 중요한 줄거리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남아 있어요. 신비라고 있죠. 우리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이것은 조금 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신비는 나에게 삶이라는 걸 줘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은 현상이었죠. 그러나 이제 내가 되고 보면 내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지향이 필요해요. 그 지향은 어디로 향하느냐? 궁극적으로 지향이 향하는 어떤 존재를 전 하느님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하느님은 이제 열려있는 마지막 신비. 그러니까 나로서 느끼는 신비에서 열려있는 내가 삶을 지향하는 그 마지막 신비가 하느님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 삶의 지향이 있다면 또 우주의 의미가 있다면 이것을 가능케 하는 본원적인 그 뭐가 있다면 이것이 이 존재가 하나님일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또 지향하고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어떤 어디서 보이는 불빛과 같은 것이 이러한 신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과학과 부합되는 종교는 이러한 신비를 설명하고 담아낼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책,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 경전 속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의미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시 그 북 오브 스크립처를 읽어야 될 문제로 남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북 오브 스크립처를 그럼 또 새로 읽어보자. 저는 여기서 뭐 간단히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생명 그리고 나라는 것이 온 생명이라는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과학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북 오브 스크립처 속에는 이미 그것을 알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요거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우리 과학에 맞지 않아 보이는 어떠한 신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냐? 어떤 중요한 의미나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한 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어떤 사실의 서술로서의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 또는 신화로서 읽어야 될 내용이 없느냐.
예컨대 우리가 피카소 작품을 보면 피카소 작품이 만약에 사진 그대로 찍은 그거하고 다른 데 가서 이건 온통이 다 하고 내버린다면 전혀 예술에 접근할 수가 없죠. 이러한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제 저는 뭐 기독교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뭐 성경에 대한 내용은 뭐 그럭저럭 뭐 여러 번몇번 익숙하게 있죠. 근데 온 생명을 알고 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흥미로운 내용이 적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크리스천들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하는 그 소위 포도나무 비유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뭐냐? 여기서 나는 뭐냐? 난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온 생명과 나 생명의 아주 적절한 비유에 해당해. 그러면 나는 온 생명이다. 그리고 너희는 온 생명 안에 있는 나 생명들이다. 그래서 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것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내가 이미 온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한테 그것을 알려준 게 아니냐. 그래서 다시 제가 생각한 말로 풀이해 보면 나는 온 생명이고 당신들은 거기에 있는 가지 곧나 생명들이다. 모두가 온 생명으로서의 한 몸이다. 그 전체를 농부신 하나님이 거둬주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벌써 예수님이 이미 어떤 그 직관에 의해서 깊은 통찰에 의해서 온 생명을 알고 계셨구나. 그다음에 이것도 너무나 잘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도 잘하는 진부한 얘기겠지만 한 가지 물음이 있어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 대답이 없어요. 근데 그 대답을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알고 계시게 됩니다. 뭐냐? 한 몸이다 이거예요. 한 몸이다. 네가 내 손은 이건 내가 아니니까는 잘라도 된다 할 수가 없죠. 내 몸이면 그것은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것은 이미 모든 생명체의 이웃은 이미 내 몸이다. 온 생명의 일부다. 그것을 알려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교훈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냐.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까? 사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행적이 다 이러한 속에 이미 들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미랄의 비유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도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최후의 그 고난을 받으신 걸 얘기하죠.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요 자꾸 풀이하면 누구나 자신의 낱 생명을 아껴서 낱 생명만을 유지하라고 하면 그낱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잃을 것이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온 생명을 위해 자신의 낱 생명을 버리면 온 생명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이미 이러한 것을 알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온 생명을 통해서 다시 보면 역시 다른 것이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활이라고 하니까 특히 기독교인들한테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느냐. 현대 과학에 의해서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죠.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이런 문제에 대답을 해야 돼요. 부활한 몸의 실체가 뭐였냐? 역시 숨쉬고 밥 먹는 몸이었느냐? 그러면 언제까지 숨쉬고 밥을 먹으셨냐? 그 몸을 구성했던 원자와 분자로 틀림없이 구성이 됐을 텐데 그럼 그 후에 그 원자와 분자는 어디 하늘에 가서 그대로 있는 거냐?
이러한 물음을 물으면은 대답이 없어요. 이러한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저 살아나셨다. 이러한 거룩한 분이 죽을 수가 없다.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믿었을 뿐이지 사실은 앞뒤를 따지자면 엄청나게 문제가 많죠. 그러면 이것은 성경에서 지워버려야 되느냐? 이건 잘못 믿은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온 생명 안에 지금 살아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가장 큰 의미에서 부활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그분들은 이해를 할 단계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살아나 죽었냐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고 사실은 살아 계신 분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으로 몸이 그냥 살아난 걸로 이해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기능을 했다.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기능이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현재까지 그 가르침을 전해 올 수가 없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을 텐데 그 믿음이 현실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가능케 했다. 이러한 얘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굉장히 깊은 깨굴을 우리가 건네야 되는데 그냥 놓고는 너무 무서워서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 다리가 있는 것처럼 탁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겁 없이 건너가 버리는데 건너는 거다 보니까 엄청난 거를 건넜죠.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고 우리가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징과 신화로서의 보는 입장은 이건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유명한 신학자 두 분. 네, 얘기만 그냥 잠깐 소개하면 폴 틸렉은 성서의 내용을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 탈환, 그리스도, 십자가, 천국 등등이 그 자체를 넘어서 그 무엇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가리키는 상징이다 하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루돌프 불트만은 심지어 이미 2000년 전 또는 그 이전에 생각했던 그 신화를 번역을 해서 현대인의 언어로 바꿔줘야 된다. 그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더 이상 깊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크게 보면 신앙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지향인데 지향에 강도를 주고 있어요. 얼마나 지향이 강하냐. 이것은 종교가 우리한테 주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이 없으면 어떤 그 깊은 지향을 가지고 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을 주는 것. 이것은 believe in God. 그 영어로 말하면 같은 believe지만 believe in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죠. 이것은 우리가 얻어야 돼. 종교가 아니고는 얻기 어려운 그 내용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맞으면 believe that 이하여야 돼요. 이것은 사람마다 종파마다 천차만. 근데 이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진리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과학이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은 아니다. 이건 사실로 믿으면 문제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말이 있냐? 그더 깊은 뜻을 찾아야 된다. 또더 심층적인 내용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거기 매달리지 말아라 하는 것은 과학이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은 이러한 점에서 가지만 과학이 빌리면 인을 말해주기는 어려워요. 이것은 우리 전통 종교에서부터 우리가 얻어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두 가지가 결합될 때 과학과 부합되는 종교가 지향의 강도와 함께 그 내용은 바르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과학과 부합되는 종교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걸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귀한 말씀해 주신 장혜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장 교수님하고 인터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나는 과학자다. 나는 물리학자다.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면서 물리학자로 산다. 근데 그게 그렇게 쭉 살아왔더니 어느 한 시점이 돼서 그 교수님 앞에 갈림길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으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물리학자로 계속 살 것인가라는 그 선택의 시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때 나는 과학자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 길을 포기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물리학자로서 과학자로서 그 길을 계속 파고 들어갔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문득 봤더니 나는 굉장히 깊은 크리스찬이 되어 있더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강연에서 왜 그게 가능했는지 그거를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접근과 풀이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강연해 주신 장익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옆방에서 이제 질문과 문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옆으로 옮겨서 문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시고 오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